기분이 좋아 차 한잔 할까요? 창밖의 구름이 참 예쁘더라. 그래서 전화했어. 농담하지 말고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했다니까. 싱겁기는 바쁘니까 끊어. 오늘 끝나고 뭐해요? 뭐하긴 뭐해. 야근이지. 왜? 집에 뭔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했어요. 쓸데없이.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차 조심하고. 알았어요. 돈 붙였는데 받으셨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냥 해봤어. 회의 들어가요. 다음에 해요. 당신은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수천 수만 개의 간절한 그리움이 숨겨져 있답니다. 네가 그립다. 네가 보고 싶다. 네가 걱정된다. 너와 말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손을 잡고 싶다. 너랑 놀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나 지금 힘들다. 나의 마음을 알아줘라. 나 해롭다. 나 눈물 난다. 나 네가 필요하다. 그냥은 그냥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는 애달픈 목소리입니다. 사람들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오프닝 시 소개해드린 그냥이라는 글. 그냥은 그냥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는, 당신의 관심을 부르는 애달픈 소리입니다. 이 글과 함께 곡이 너무 잘, 이게 케미가 잘 맞는 그런 곡이었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동행을 해주시고, 자, 우선 문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함께 한잔할까요? 문 이미 활짝 열렸죠. 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제일 1번으로 저희 파주의 소신청년 권영재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신나게 오셨고요. 자, 조수환 동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오셨는데 정말 뵙고 싶습니다. 요즘에 농사철이라 동장님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또 관심이 있으신, 자, 오랜만이다라는 수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뵈면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 가수 김대현님 반갑습니다. 어제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하는데, 자, 저희 파주 장애인 태권도에 태권도 선수 안소연 선수, 정다혜 선수 오셔서 벌써부터, 아니 어떻게 막 이렇게 댓글들이. 자, 저희 순천의 애청자 박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김연호 대표님 햇살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기업 숨통 좀 트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규제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면서, 그리고 경제 활성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조금씩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 숨통도 같이 조금은 풀려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죠. 그런 기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대를 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기대가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꿈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자, 우리는 피그말리온의 법칙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죠. 자, 우리 이승현 선수도 함께 듣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선수들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그제 어제 토요일 일요일 햇볕에 오랫동안 서 있었더니 조금 얼굴이 그을렸나 봐요. 그랬더니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주 컨디션 좋고요. 어쨌든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주의 법원읍 초대 적십자 회장님, 어쩜 말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장미꽃처럼 예쁜 박미주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화팅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다 안 읽어 드리려다가
가끔은 제가 이렇게 그 예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니까 점점 제가 무수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무리수를 더 봤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천명 대표님 오랜만에 인사하게 되네요. 정말 오랜만이세요.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더니 저희 김연아 대표님께서 정말 장미꽃을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장미의 계절이죠. 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5월 하면 우리가 뭐 실록이 푸르르고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 무엇보다도 5월은 장미, 그죠? 장미 로즈데이도 있었잖아요. 지난 14일, 5월 14일 로즈데이였는데 여러분 혹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변에 아끼는 분들께 장미꽃 혹시 선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와 함께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죠. 5월 15일. 자, 제가 스승의 날 오늘도 조금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다 요 내용도 조금 가지고 왔는데 잠시 후에 오프닝부터 하고 그 다시 한번 그 내용도 알아보기로 해요. 자, 앞에 소개해드렸던 여러분 그 글에 많은 공감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이라는 말 사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글을 우리가 볼 때 그냥은 절대 그냥이 아니라는 거 정말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가 전화 오거나 생각지 않은 이렇게 찾아오거나 하게 되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시간을 채우다 보면 알게 되는 우연, 그 우연하게 알게 되는 이유. 아,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구나. 내가 궁금했나 보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기다리면서 알아주는 그런 미덕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정말 6월 1일에 있을 그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분들 분주하게 움직이시죠. 저도 좀 덩달아서 많이 분주해져서 바쁜 시간 좀 보냈습니다. 지역 행사들도 좀 많아졌고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파주시에 여러분 평화의 도시 파주 아시죠? 통일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통일동산에서 그 통일동산의 랜드마크 장당콩 엘빙마루라는 그 장소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장가르기 행사를 해요. 그 행사에 부대 공연으로 공연 가수 김대훈 씨의 공연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진행 때문에 함께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볕도 좋았었고요. 날씨가 뜨겁기는 했지만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지역 이게 지형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위에서도 이렇게 그 테라스에서 다 공연 즐기시고 정말 땡볕 아래서도 저희 파주시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 그리고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들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파주에는 뭐 장단 300이라는 그런 특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 한수이살 그리고 장단콩, 개성인삼 이렇게 세 가지를 장단 300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다 이제 흰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특설 행사, 그러니까 특설 판매 뭐 굉장히 저가에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시민들에게도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그 방문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행사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자체에 그 장단콩 엘빙마루에 약 350개 정도의 장독대가 있어요. 그 장독대 안에 있는 된장이 다 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받은 그 된장의 주인들을 초대를 해서 행사를 하는 우리 된장이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를 그 알려드리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그 행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도 오셨었고 굉장히 유명 인사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랬어서 굉장히 의미롭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행사하면서 자부심이 뿌듯하게 느껴지고
파주 그 홍보대사인 가수 김대훈 씨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행사 참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 홍보 혹시 필요하신 분들 했으면 하는 분들 있으면 간단한 정보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지역 홍보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드릴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나 항상 그대를. 오랜만에 듣는 곡이셨죠? 자, 그러는 사이에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김현사님께서 함께 또 동행해 주고 계시죠. 저희 조수환 동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일이 바빠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아이, 물론이죠. 일을 하셔야죠. 지금 정년퇴임하시고 농업으로 이렇게 복귀하셔서 하시는 분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박진희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따뜻한 분들 같아서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조성아님, 주민님이 아니고 미주, 저 박미주입니다. 기쁜 한 주 보내세요 해주셨는데 네, 저희 조성아님도 기쁜 한 주 여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1963년에 스승의 날은요.
충남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해서 사은 행사를 한 것이 시초가 되어서 1965년부터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로 각 학교의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정부의 그 서정세신 방침에 따라서 그 폐지가 되었다가 1982년에 다시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다시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작은 마음 전달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희 파주 장애인 태권도 선수단 안소연 선수가 저희도 행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뭐 스승님은 부모님과 같죠. 그리고 스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세가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주변에서 내 친구가 간혹은 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멘토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 존중이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락 FM 100.3 메가헤르츠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서 가나가표현 계정이나 박미주 계정 검색하셔서 라디오 청취 동행 가능하시죠. 저희 방송은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카팟빵 가나가표현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징 라디오 출연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사연과 함께 출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서창우 PD님의 엄선으로 라디오 초대도 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린 방법 불편하실 때는요. 스마트폰 문자 010-5297-2047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소책향기 꾸며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 후에요. 저희 2022년 5월 선정도서로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김희율 작가의 신간 이 에세이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김희율 작가의 감성정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오프닝 시 소개했었던 그냥이라는 그 시, 그 글도 역시 김희율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뒤에 김희율 작가 만나기로 해요. 김대현이 부릅니다. 내가 다시 너를.
그땐 너무 많이 울었죠. 내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도 않나 봐요. 내가 배운 사랑이 그대 가진 사랑이 이렇게 멀리 떠나가네요. 다시 나를 놓지 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사랑했다 너를 너무 사랑해. 제발 나를 놓지 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내가 다시 너를 찾을 때까지. 제발 나를 놓지 마. 절대 나를 지우지도 말아줘. 내가 다시 너를 찾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게. 절대 너를 보내지도 않을게. 내가 다시 사랑해야 할 사람 너야. 박미주의 책향기. 의자에서 졸다가 깊은 밤에 깨어났다. 창문을 열어놓은 탓에 냉기가 흐른다. 본격적으로 누워서 자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수면 탓일까? 눈이 자꾸 눈꺼풀을 연다. 이 밤 어찌해야 하나? 생각이 참 많아진다. 생각이 참 복잡하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꿈꾸고 하는 사이 버스가 지나갔고 구름이 흘러갔고 전봇대의 불빛은 깜박거린다. 창문을 닫는다. 바람의 꼬리를 잘라내니 방에 온기가 퍼진다. 밤이 깊어 애로움이 깊은가? 애로움이 깊어 밤이 깊은가? 그게 아니라면 사랑이라 애로운 건가? 이 글의 제목이 사람이라 애로운 건가예요. 사람이라 애로운 건가?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에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 글이고요. 이런 느낌들 보시면 항상 그런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글 쓰시는 분들은 어떤 감성에서 저렇게 저런 말들이 나올까? 이런 말들이 좀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쓰기 하시는 작가님으로부터 에세이를 쓰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반감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에세이가 수필이잖아요. 수필. 그 수필들이 모두 다 우울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글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경우도 있고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힘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는 굉장히 반감이 조금 들었었는데 대부분이 공감을 얻고 이안을 듣는 게 바로 이렇게 우울한 내용을 글로써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심정이 글에 나와 있으면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안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자기 마음이 잘 표기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지면 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저희 책향기 소개하고 있는 사이에 김지모님 오셔서 저희 출석 완료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미소천사 우리 언다운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파주에서 참 많이 의지를 하셨었던 우리 이석희 대표님 오셔서 얼마 전에 그 메디인병원 종합병원 옆에 베이커리 데이인 여기 오픈하셨는데 저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꼭 근간 방문해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방송이 이런 힘이 있어요. 그죠? 자, 파주에 사시는 분들은 데이인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다시 김희율 작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SG 언어비가 부릅니다. 라라라 함께 들어요.
씨앗을 뿌렸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딸 순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나 지질 상태에 따라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는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씨앗이 발이 달려 어디로 도망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울 것이고 가지를 뻗을 것이며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세상을 향해 던진 노력과 시간과 열정은 허공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조금은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큰 결과물을 갖고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겁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면 분명 기적과도 같은 기회가 가슴을 안길 거라 확신합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그 글이 조금은 인용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런 글들을 이렇게 소환하는 거 보면 김효율 작가님 정말 큰 작가인 거는 맞아요. 자, 이렇게 김효율 작가의 글 이번 주에도 만났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김효율 작가 글 만날 거고요. 너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는 각 오프라인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혹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방미식간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만들어가는 방미주와 차 한잔할까 속 책향기 꾸며가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다시 들어요. 다비치 씨와 티아라가 부릅니다. 여성시대. 외로워도 사는 게 슬퍼도
시계풀꽃과 계란후라이꽃을 묶어서 한 알음 들고 공책을 찢어서 쓴 편지를 펼쳐보니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다 갚아드리고 선생님 맛있는 것도 다 사드릴게요 라고 써진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집안에는 꽃바구니도 들어온 게 있었지만 제가 창훈 남매가 준 이 들꽃더미가 훨씬 좋았습니다. 화병에 물을 채워 창훈 남매가 가져온 들꽃을 꽂으니 어느 화병 못지않은 자연미가 돋보입니다. 마을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라 저희 집에 별채의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했더니 이런 감동 선물을 주네요. 용인시 역북동에 권오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참 이런 사연 들으면 아름답죠?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요즘은 눈만 돌려도 꽃천지입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할 겸 시장을 보러 가는데 정말 저쪽에서 예전 남편의 친구인 분이 시의원에 나오신다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자며 돌아서버리는 남편을 조용히 따라 돌아갔지만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조리와 사생활 알면서도 공천을 해주는 건지 소문대로 기준이 없는 공천인 건지 정말 이해 안 돼요. 상도동에서 이유신님 사연입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들어온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보면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공감도 되고 그렇게 주변 가까이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는 사이에 저희 장애인 태권도 장애인 소개가 있었잖아요. 저희 페이스북 그 보이는 방송에 들어오는 분 중에서 저희 오산시 농아인 협회 김미옥 회장님 들어와 주셨고요.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다시 듣고요. 마치 그 마지막 사연 내용에서 이 노래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김한선이 부릅니다.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아버님의 은퇴로 지금은 아버지의 고향이신 경기도 이천에서 살고 계시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은 저희는 아버님의 센스와 배려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댁을 딱 들어서는데 마당에 풍선 아치가 있고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폭죽을 터뜨리시며 어버이날을 축하한다 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70대 노인네들이 이렇게 감성적이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감동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표 갈비찜과 갖가지 맛난 음식들에 와인까지 준비하신 센스가 정말 저희 어머님 정말 10월은 잘 만난 것 같아요. 늘 챙기느라 애썼다시면서 올해는 우리만 부모가 아니잖니. 너희들도 벌써 아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너희들의 어버이날 하렴 하시면서 안아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와인 선물이 들어오면 늘 며느리 좋아한다고 챙겨 보내주시곤 하시더니 이번엔 애미 좋아하는 와인 고르느라 네 아버지랑 애 좀 썼다시며 어쩜 이렇게 가족 파티 준비를 저는 손도 하나 대지 않고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제게 끼워주시면서 이건 앞으로 네가 끼어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찌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반지는 네 아버지가 결혼 20년 넘기면서 아범 대학 잘 보냈다고 아들 잘 키우느라 애썼다며 해주신 반지야. 이 다음에 유행은 지났겠지만 그땐 네가 네 며느리에게 물려주면 좋겠구나 하시는데 정말 가족 모두 감동의 눈물과 서로 사랑함에 있어 사랑과 표현 아끼지 말자는 다짐으로 가족 파티를 마쳤답니다.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에게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애청자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 맞죠? 경기도 파주에서 최은숙님 사연입니다. 맞죠? 맞죠? 무조건 맞고 말고요. 어우, 저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이세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걸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예. 일본에서 야시노리 노부르상 함께 해주셨고요. 전재민님께서 5월 중순인데도 캐나다 밴쿠버는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날씨입니다. 모종을 옮겨 신기가 겁난다고들 하고 옷을 겨울옷을 입어야 할지 좀 얇은 옷을 입어야 할지도 고민되기도 해요. 가끔 시간이 맞아서 들을 수 있는 방송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참 고맙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까지 이렇게 함께 시청 동행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현재 김건모의 미안해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가나게 FM 라디오 팟빵 페이스북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기만 한 그런 5월 보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그대여 지금까지
아직도